자, 세잔의 카드 놀이 하는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우리는 세잔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. 세잔의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 중 복수의 사람이 나오는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총 다섯 작품을 그렸다고 하는데요. 그중두 개는 카드 놀이를 하는 두 명과 지켜보고 있는 관객이 있는, 관객이 두명 또는 세 명이 있는 작품이고요. 나머지 세 개는 두 명이서 서로 마주보면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작품이래요. 그중 우리는 가장 유명한 하나를 보고 계신 겁니다. 한 명씩 그린 그림은 다섯 개의 작품을 그리기 위한 습작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명이 마주보면서 카드 놀이하는 작품 중에 하나는 이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고 있는 거고요. 하나는 개인의 소장인데 그 개인 소장 작품을 경매해서 카타르의 공주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. 팔린 그림 한번 볼까요? 화면 봐주세요. 바로 이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요. 2억 5천만 달러.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,800억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. 대단하죠?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카드놀이 하는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요. 아주 진지하고 결연한 태도로 카드놀이에 임하는 두 남자의 팽팽한 긴장감 이런 거좀 느끼실 수 있는데요. 황토색이랑 갈색 계열의 색조로 칠해진 화면이 전체적으로 또 통일감을 이루는 그런 색감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. 또한, 견고하고 조금 고딕스러운 구성이랑 대칭적인 구도, 왼쪽, 오른쪽, 가운데, 탁자, 뭐 이런 식이에요. 대칭적인 구도를 통해서 카드 놀이에 몰두해 있는 두 사람의 심리적인 상황이 관람객들에게 세세하게 전달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. 카드를 들고 있는 두 사람의 손, 대칭을 이루고 있는 두 팔, 휘어진 등의 곡선, 두 개의 모자,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구도상으로 봤을 때 완벽한 균형감을 느끼게 만드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. 그럼 저희는 세잔이 그렇게 많이 그렸다던 세잔의 사과와 오렌지라는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다. 세잔 사과 엄청 그렸거든요.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입니다. 세잔의 사과와 오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